아시다시피 뭐 자금에 이런 남북한 관계와 연관돼서 국내외 수많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야에서 그런 수많은 회의에 또 하나의 회의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오늘 하는 그 회의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성격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근자에 벌어지고 있는 국내 국제회의와 다른 회의의 성격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냐 하는 얘기를 짧게 한다면, 사실은 저희 AI 사이트나 이런 거를 간혹 봐주셨으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2.12 미사일 발사 이후 최근까지 아마 우선 워킹 페이퍼가 남북한 문제에 관해서 두번 진행됐었습니다. 그 워킹 페이퍼들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아마도 2013년, 14년 또는 15년 이렇게 진행되는 해들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남북한 늘 중요한 시기였지만은 결정적 위기의 국면일 수도 있고 결정적 기회의 국면일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내외, 남북한 국제를 다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이 논의의 위기성이나 기회성이 총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저희가 워킹 페이퍼들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조금 큰 사이즈의 보고서를 국내 또는 북한에게 또는 주변 관련 당사국들에게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간헐적인 토론이나 뭐 워킹 페이퍼 다시 쓰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작업은 크게 요약하면, 하나는 그 위기 국면에 대한 총체적 이해 또는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 EAI 전쟁과 평화도 또는 EAI 평화도를 하나 전체 국면을 조망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만들자 하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숙제였고, 따라서 부분별로 이해하고 있는 남북한 관계 또는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인 시각에서, 경제적인 시각에서 또는 외교적인 시각에서, 그것도 그것이 다시 남한의 시각에서, 북한의 시각에서, 주변 관련 당사국의 시각에서 보는 그 쪽그림들을 다 짜맞춰서 그림을 하나 만들자 하는 것이 한 커다란 숙제였고, 만약 그런 그림이 하나 그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림에 따라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의 정책 대안도 전혀 새로운 발상에 또는 기왕에 이미 나온 것 조각들을 다 짜맞추는 여러 가지 그 옷구슬들을 꿰매는 실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사원칙을 재구성해서 구상을 하나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개회사는 대강 끝난 것 같고, 제가 그 발제 첫 번째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 5분 정도를 쓰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그림에서 보시게 되는 또는 제 뒷사이드에 좀 칼라로 되어 있는 이해의 한반도 전쟁과 평화도입니다. 제가 간단히 부연 설명을 하겠고, 다음번에 조동호 교수가 경제를 설명해서 다시 한번 아마 조금 쉬운 버전으로 아마 다시 한번, 저희가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사실은 AI 에서 작업한 걸 오래 보셨으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95년 9.19 공동성명 나왔을 때 처음 저것과 유사한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8년 만에 이것을 다시 업데이팅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생각했고, 저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차별성은 만약 남북한 관계를 군사적인 시각에서, 폭력적인 시각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소위 억제, 위기 국면에서만 본다면 어려운 표현으로 그 3분면이 남북한 관계를 보여주는 한 부분입니다. 북한이 그 전통적인 군사적인 그 대남 방식을 취하고 한국도 그것에 대해서 또는 주변 관련 당국과 결연히 맞서는 경우에 나타난 사태는 위기, 전쟁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국면이 한반도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국면은 그 4분면에 있는 것은 관여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국은 그 적극적으로 또는 햇볕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북이 그것을 상응하게 받지 않을 때 나타났던 그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국면은 양쪽이 다 한계 안에서의 새로운 정책 모색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그 분면을 나눴고, 아마 또 신뢰가 주도하게 되는 것은 1분면에 해당하는 것일 것이고, 억제가 주도하게 되는 것은 3분면이 주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4분면에서는 한계 안에서의 관여, 일방적인 관여가 되면은 아마 햇볕이 되겠죠. 따라서 총체적인 그림으로 보시면 대체로 우리가 3분면의 위국면에서 궁극적으로 1분면의 협상과 평화의 국면으로 어떻게 그 전개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 숙제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위기의 시각에서 늘 남북한을 보는 입장과 또는 신뢰 평화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또는 관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다 한 바둑판 전체 그림을 우선 하나 만들고 싶었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마 이 보고서에서 시도하는 것은 위기에서 기회로 3분면에서 1분면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였고, 그것을 위해서는 네 개의 기본 원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적극적 억제 파트입니다. 남북한이 오랜 동안의 군사적인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억제라고 하는 적극적 억제라고 하는 베이스 없이 나머지의 정책이 그 추진되는 경우에 늘 그것이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딜레마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지적한 것은 북한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원칙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이 북한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변화는 뭐 여러 가지로 상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쪽에서는 그것이 북한이 붕괴를 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 여러 게재된 것처럼 북한의 병진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변화. 근데 저희가 지적한 것은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되 그것은 저희가 여기다 병진론 2.0의 그 변환이 일어나도록 한국이나 관련 국제 당사국들이 어떻게 인풋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시각에 일정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지적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1.0에서 2.0으로 가는 길이 지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경제 핵 병진에서 경제 비핵 안보 병진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따라서 병진론 1의 코스트를 최대한 높이고 병진론 2의 그 이익을 최대한 동시에 그 공급해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병진론 2.0이 어떻게 그 창출돼 나올 것인가에 대한 진전,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원칙 2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국제 공지입니다.
북한의 병진론 2.0과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공진이 결합될 때만 아마 궁극적인 상승 효과는 찾아올 수 있지 않냐. 지금 현재로는 소박하게 의미에서는 그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만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지적보다는 그것을 조금 더 확대, 심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적인 진화가 필요하다 하는 지적입니다. 신뢰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면 1에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한반도의 남북한은 그동안 3, 4일 분면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응만 모색하는 또는 신뢰적인 대응만 모색하는 경우에 늘 당황 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진의 모습도 그것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보다 더 확대시키자고 하는 이 얘기는 동북아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뭐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동아시아 또는 아태로 보다 폭넓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고 평화협력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상황에서는 그 번영이라고 하는 어려운 것에 대한 기본 구상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너무 먼 것에서부터 보다 땡겨가지고 남북한 동시에 관련 당사국들의 진지한 논의의 스피드는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으로 아마 뒤에 발제들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그러나 신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특히 만약 북도 대남 그 한국 또는 미국을 연관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모색되어지고 한국도 신대북 정책이 모색되어진다고 하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신뢰가 가장 핵심적인 국면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얘기한 것은 실제 왔다 갔다 한 것은 3, 4, 1분면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3분면에서는 어쩌면은 억제 국면에서는 불신에서부터 신뢰라고 하는 약간은 다른 어려움을 우리가 풀어야 되고 4분면에서는 신뢰를 위한 신뢰를 풀어야 되는 딜레마 1분면에서는 아마 본격적인 신뢰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4원칙을 일단 저희가 풀어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동호 교수가 받아서 테이블 설명 좀 하면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아마도 분면으로 치면은 4분면과 1분면을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동호입니다. 그 하영선 이사님께서 기본적인 총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는 하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년째 국제정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무슨 말인지 국제정치 하시는 분들 말 들으면 글쎄 제가 무식한 경제학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구름 위의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제 버전으로 다시 한번 좀 말을 해볼까 생각했었습니다. 우선 저는 박근혜 정부는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정책에 관한은. 하지만 좀 동시에 아쉬운 건 좀 덜 스마트하다. 뭐 바보란 얘기는 아니고요. 좀 더 스마트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참 운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한 선생님이 뭐 가끔 쓰시는 인용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DJ 노무현류의 햇볕 정책이나 MB류의 그 강경 정책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게 햇볕을 쪼여서 옷을 벗게 하겠다는 것이었고 혹은 이명박 정부는 원칙 있게 강경하게 몰아붙여서 옷을 벗게 했다는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옷이 아니라 문신이었더라. 문신이었던 걸 우리가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햇볕으로나 강풍으로나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문신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것이었고 결국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문신을 가진 사람이 저희 왜 골프장 가면 이렇게 그 사우나에 문신 있는 사람 뭐 출입금지 써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아 문신 가지고는 21세기에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문신 지우러 문신 가게 만드는 정책이야 될 텐데
그동안은 아주 그냥 옷이라고만 생각하고 피상적인 정책만 하니까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운이 좋다는 거는, 그래서 과거 북한은 A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3분면과 4분면, 즉 위기와 관여의 국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남북관계가 기본적으로 발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핵 선군 정책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은 것은 북한이 한 단계 위로 올라왔습니다. 즉 그림에서 B로 올라왔습니다. 북한이 올해 3월 말 노동당 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핵 병진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경제 성장이 최고의 그 우선 목표였던 고시를 제외한다면 북한 정부 역사상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정책이고, 저는 경제를 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변화일 겁니다. 처음으로 경제를 앞서였습니다. 물론 말은 핵과의 병진입니다. 어쨌거나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한 단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드디어 핵 단일 정책에서 경제와 핵이라고 하는 병진 정책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덜 스마트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현재 B의 국면에 있습니다. 아직은 북한이 아직은 핵을 버리지 않는 상태이고, 우리도 본격적인 경제협력이나 평화체제 논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1분면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1분면에서 논의를 하겠다, 그런 구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현재의 B에서 C와 장기적으로는 D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남북 경제가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만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경제와 핵의 병진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면에서는 저나 뭐 하동생님 혹은 우리 박원근 교수나 전지성 교수처럼 저 외교 군사 이런 거 하신 분들과는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북한이 경제와 핵의 병진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상응해서 일종의 병행 정책, 우리도 핵과 경제를 분리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쪽을 더 우선시하지 않고 그 두 개를 다 포괄해서 우리가 그 위에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 이야기했던 뭐 교류 협력과 안보의 균형이라고 하는 균형 정책, 혹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진화하는 대북 정책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아직까지 정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처음에 내가 걸었던 균형이라든가 진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는지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경제 분야에서 할 일은 저는 명약 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경제 제재만으로 북한 핵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핵은 핵대로 외교 군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가까울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북한이 병진 정책을 내걸었으니까 경제적 성과를 자꾸 북한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도와주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속된 말로 좀 꼬셔가면서, 그래서 자꾸 경제적 성과를 내므로써 북한 내부적으로 아 우리가 경제 핵 병진에서 좀 경제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자꾸 북한이 선경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책이 진화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안 문제 세 가지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경제 제재 점차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5.24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조치죠. 5.24 조치는 유엔 차원의 경제 제재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고, 우리가 5.24 조치의 일부를 설령 완화한다고 해서 유엔 차원의 경제 제재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5.24 조치는 좀 더 탄력적으로 오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현재 상황에서 아 이제부터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 혹은 완화하겠다라고 발표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그건 정책이 될 것이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그래서 개성공단도 재가동하는 상황에서 평양에 임강공하면서 거기에 설비를 둔 우리 기업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설비가 잘 있나 하면 부러워했다 그러면 그냥 슬그머니 그냥 방법 허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력 지원 계속 좀 확대하고 이러면서 그냥 아 우리가 언제 5.24 조치가 있었지? 5.24 조치가 언제 해제된 건가? 라고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쩌면 슬쩍 넘어갈 수 있도록, 물론 상황 변화를 보아가면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5.24 조치를
너무 강경하게 계속 북한의 그 지금 정부가 좋아하는 말로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은 다음에나 오해설치를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면을 우리가 주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확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응하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경제협력도 우리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DMZ 세계 평화공원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최근에 또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마식령이라는 데에다가 스키장을 하면서 대규모 리조트를 지금 건설하겠다고 또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을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북한이 원하는 사업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 전체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DMZ 세계평화공원과 마식령을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DMZ 세계평화공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원선 연결하자. 그러면 그리고 그 중간에 비무장지대쯤에 비무장지대 아닐 수도 있고 약간 뭐 북쪽 바깥이거나 우리 바깥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DMZ 세계평화를 만드는 거죠. 북한은 마식령의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원선 연결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제가 드리는 말씀은 DMZ 세계평화공원 그럼 그걸 하나의 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개의 벨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프로젝트들과 연결된 패키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사업과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남북 관계 발전, 나아가서 한반도 통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우리가 창조적인 그 프로젝트들을 발굴해서 그걸 북쪽에 제안을 하고 그것을 현실화시켜 나가고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하는 그런 보다 그런 진전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서 지금 정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 기업을 그 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근로자 일방 철수를 보니까 이게 개성공단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입주하면은 개성공단이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외국 기업을 볼모로 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이 보면 좀 우스울 수 있겠죠.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좀 지들이 잘하면 되지 그렇게 외국 기업 데려다가 놓고서 그걸 안전판 삼으려고 하느냐.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 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안 들어갑니다. 왜? 투자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외국 기업 넣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들어가는 외국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저기 단동이나 연길에서 재봉틀 몇 개 놓고 있는 그 싼 인건비를 필요로 하는 중국 그 아주 엉성한 기업이나 좀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진짜 멀티내셔널 펌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단 결과로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앞에 제도와 환경을 바꾸는 국제화 그것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고 그 이전에 더 급한 것은 일단 우리 기업의 국제화입니다. 입주 기업의 국제화.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회계장부 조력해서 북한에 세금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그거 잘한다고 그동안 암묵적으로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이 국제화되려면 기업들의 경영 관행도 국제화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더 먼저 받기 위해서 북한 정부에다가 막 웃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입주 기업들의 불법, 탈법, 비법적인 행동들부터 국제화시킬 때 개성공단이 진정한 국제화가 될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부화입니다.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만약에 옷을 만든다 그러면 적어도 단추나 실이나 뭐 이런 거는 북한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어야지 코스트가 낮아집니다. 그래야지만 또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국민 세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개성공단이 정말 북한 내부와의 연계를 가지고 북한 경제에 북한 기업들의 경영 방식을 바꾸고 북한이 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와 자꾸 연계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개성공단은 그냥 섬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내부화를 통해서 자꾸 개성공단 바깥의 북한 현지 기업과 그 관계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국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그렇게 개성공단의 내부화가 진전될 때 북한은 마음대로 개성공단을 문 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제는 우리가 북한이 병진 정체로 나온 것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께서는 그거 실패할 겁니다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해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말씀하셨는데 북쪽 지도자가 그거 안 될 겁니다라고 말하면 기분은 나쁘겠죠. 물론 병진 정체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네들이 이렇게 병진 역차를 내걸었으니까 우리가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경제분야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용의가 있고 우리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자꾸 밝히면서,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핵 문제에서도 보다 그 진전된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자꾸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정책이 나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안보군사 분야를 박원근 교수가 해주시겠습니다. 그 시간을 가능하면은 10분에서는 너무 많이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했으면, 어차피 이게 아마 토론 과정에 들어가서 두세 번의 그 라운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근 지금 오랫동안 카이다에 있다. 국방연구원 카이다에 있다가 한동대학 교수로 지금 있는 박원근 교수가 안보군사 분야를 축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귀한 자리에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여러 우리 선배 교수님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조동호 교수님이랑 그 지난 여름에 우리가 그 수차례 같이 미팅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렇게 새로운 시각들을 제가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저 제 자신도 이렇게 보는 시야가 많이 넓어진 느낌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안보 군사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2, 3, 4 국면을 그렸는데, 어쨌든 가장 억제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접근을 하는 것을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가장 큰 전제는 저희가 준비한 이 모든 페이퍼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든 지금 북한의 젊은 지도자 그리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억제와 대결과 강경에서 벗어나서 협력과 안정과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어떻게 하면 선 경제 그런 노선으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거에 가장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페이퍼가 작성이 됐고, 제가 맡은 분야도 그런 식의 이제 긍정적인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과연 가장 지금 남북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북한에 의해서 지난 오랫동안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런 시기에 어떤 군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한국이 잘 대비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북한이 남한과 이 세계에 부과하는 그런 위협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작업이 돼야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작성한 페이퍼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런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 더 안보 국방 태세를 대비 태세와 그런 억제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좀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더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그 안보 국방 분야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이다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전쟁을 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억제할 것인가, 거기에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북한이 부과하는 위협이 굉장히 복합적인데 가장 크게 세 가지 위협이 한국한테 가장 큰 위협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010년에 경험을 했던 북한의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의한 국지 도발의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고 제일 우리 대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만, 수도권과 대전선까지를 위협하는 북한이 막대한 규모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일종의 저는 블랙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동원 교수님이랑도 토론을 했는데 오이사 조치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이 모든 북한에 대해서 개발이 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고 남북 간의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든지 일단락이 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마치 블랙홀처럼 다른 문제들을 다 몰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너무도 저희가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좀 육자회담을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고, 그거랑 반대로 이제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가되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그것이 결국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개발하는 핵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핵 개발에 대한 동기 자체에
좀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들이 다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국제 도발의 문제는 지난 이명박 정부 2010년 이후부터 우리 국방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고 계속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능동적 억제라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북한이 도발을 해오면 이제는 그 전에 의한 거부에 의한 방어에서 넘어서서 확전의 위험이 있더라도 북한의 원점을 타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보복 응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거기서 응사를 하겠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카운터 어택을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전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카운터 어택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가장 큰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지, 한국 정부가 이 카운터 어택을 했을 때 전쟁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적절하게 카운터 어택을 할 수 있을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나. 두 가지 문제다라는 거죠. 카운터 어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지만 정확한 원점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찰 감시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2010년부터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계속 개발하는 작업을 했고 그것을 능동적 억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했고 이제 올 3월에는 한미가 공동 국지 도발 대비 계획에 같이 서명을 하는 그런 발전도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한미의 공동 국지 대발 대비 계획이라는 것 자체에 이른바 언론에 이것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약간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이것이 잘못돼서 확전을 됐을 때 지금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연료의 위험성, 원치 않은 분쟁이죠.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로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더 이상의 그런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이것은 분명히 북한이 도발을 해왔을 때는 평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대응하고 북한이 이것을 지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정찰 자산 같은 것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약간의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가까운 시간을 좀 끌었고요. 근데 어쨌든 올 3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합의를 했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대비하고 있었던 북한의 전면전 외에도 이런 식으로 북한이 더 가능성이 앞으로 있을 해왔고 이랬던 그런 국지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가 대비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북한이 생각하는 국지 도발을 다시 한번 북한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억제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말씀드린 게 북한의 이제 수도권의 위협의 문제인데 13,000문이 넘는 장사정포, 그 700기에서 900기가 넘는 미사일 이것이 사실은 지난 60여 년간 한국을 위협해왔던 가장 큰 북한의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동시에 막는 것. 한국 수도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막는 것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숙제고 이것을 위해서 2010년 뭐 그 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죠.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그 부분의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역시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을 해서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을 하나 갖게 된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3,000분이 넘는 포와 미사일을 북한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동시에 사용할 때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한국의 전력 그 방향이 이 방향 북한의 이 위협을 막는 방향으로 계속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여야 되고 그것이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에 오르했을 때는 역시 북한이 한국과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위협 중에 하나가 또 효용성이 약해진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인데요. 역시 가장 어려운 문제죠. 뭐 만약에 그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자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 단 몇 기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7,000기에 넘는 핵
과 비교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상대가 안 되죠. 물론 그렇지만 문제가 단 한 발의 핵이 미치는 그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것이 이 동북아와 한반도와 동북아와 세계에 미치는 국제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전쟁 지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파괴력 때문에 우리가 북한 핵 위협에 계속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가장 기본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그런 문제에서도 북한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5차 SCM이죠. 지금 얼마 전에 끝난 SCM에서 우리가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뭐 상당한 부분 한미 간의 이것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확장 억제, 북한의 핵,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는 그런 구체적인 핵 우산을 내 관한 작전 계획을 얼마만큼 공유했는가라는 건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에서 북한의 핵의 유용성을 없애는 데는 굉장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위협이 북한이 한국에 꾸준하게 부과했던 위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한미의 연합 억제 능력이 향상될수록 우리가 여기서 우리 보고서 전체의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한 것이고, 한국 정부의 방향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다에서 오래 일을 했고 이제 드디어 민간 섹터로 넘어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을 마음대로 드려야 돼도 되는 상황인데, 우리 하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안 주셔서 그런 좀 한국 정부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더 있지만 그건 나중에 좀 기회가 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얘기는 토론 과정에서 다시 얘기할 그 시간들이 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재성 교수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외교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분야하고 이제 맞물리는 과정들이 좀 있어서 이 가지고 계신 책자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발표만 좀 후반부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사장님께서 처음에 말씀처럼 세 개의 국면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국면별로 군사 경제 그리고 외교가 어떻게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시퀀스로 표현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그거를 조금 더 국면별로 입체적으로 3분을 하고 거기에서 맞물리는 과정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보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억제 국면은 지금 말씀처럼 크게는 이제 북한의 그 핵 능력이 3차 실험을 통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진보되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는 이것이 군사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국면에서는 이게 실제로 상대적 군사력을 봤을 때 의미가 없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그 핵국가로 인정돼서 받을 수 있는 실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걸 명백하게 알리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성공적인 성과를 거둬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하지만은 이제 그 억제 국면에서는 다음 국면들을 예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력 확충이라든지 그 대북 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방어 목적이고 미래의 중장기 북한하고의 관계 설정을 위한 것이라는 조금 더 갈등적이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정상 국가로 올라설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여 국면으로 가더라도 그것이 언제든지 가역적으로 다시 관여 국면에서 억제 국면으로 회귀할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남 도발을 수단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의 국면도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비전 코리아라든지 새로운 한반도 이런 언급들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버렸을 때 가지는 이익을
신빙성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이 있을 거라는 정도의 아주 강력한 신뢰성 있는 시그널링이 필요한데 그것은 북한과 중국에 동시에 전달되어야 된다. 두 번째 국면은 이제 관여 국면인데 지금 우리가 관여 국면 초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억제에서의 그 원칙적인 입장과 그 다음에 이제 3국면 신뢰 국면에서 더 남북이 잘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맞물려 있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미중 간의 이제 신형 대북 관계가 설립된 이후에 선도적 이슈로 북핵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관여 국면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산가족 지연 그리고 육자회담 및 이제 비핵화 과정이 정체되어 있는 국면에 머물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평화 공세 국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제 북한을 더 추동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도록 요구도 하고 또 비핵화 협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의사 전달은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북한은 또 주로 국내적인 문제 때문에 국내 정권의 공과 과정이라든지 국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남북관계도 중단되어 있고 비핵화 협상도 미국이 원하는 2구 플러스 알파는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2구 글쎄 마이너스 빅 알파 정도인 것 같고요. 중국은 2구 마이너스 스몰 알파 정도. 그래서 여전히 진정성 있는 선행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 국면을 반드시 타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여 국면에 필요한 여전히 그 부족하지만 시그널링이 더 강력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흡수 통일을 지향한다거나 아니면 북한의 정권 악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걸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때 그럴 때 중국도 미국이나 한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과정으로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여전히 한국이 새로운 한반도를 이야기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이랄까 아니면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에서 일어나서 신형 대국 관계가 중국에게 불리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로 그 다음 국면, 신뢰 국면을 예상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사가 우리가 북한이 안보를 충실히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비핵 안보여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선경제로 가도록 유도할 그 진정성이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조금 더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 국면이 구체화돼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남북관계가 가장 발전되었던 2000년 초 중반 이후여도 여전히 관용 국면을 넘어서지는 못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안보에 대한 별 걱정 없이 평화체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고 남북 간의 아주 높은 수준의 경협 또 국제사회도 그런 남북의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이 만들어질 정도의 신뢰 국면이 아직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면을 우리도 바라고 있고 그걸 아주 구체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북한과 중국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국이 이 국면에서의 또는 프로세스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신뢰 국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저도 역시 이게 아직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는 평화체제 협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평화가 정착되어도 남북 간의 경쟁성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특히 이제 통일을 예상한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지 하는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체제 협상은 그 초입에 우리가 갔었기 때문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여 국면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남북 간에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남북이 평화적으로 지낸다고 하더라도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전히 그 물론 제도화된 경쟁이긴 하겠지만은 북한도 다시 국력을 회복해서 북한 중심의 한반도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결국 통일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통일이 협상과 이제 협력을 통한 통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일 방안을 따라서 이런 세 국면의 프로세스를 예상하고 통일 방안을 현실화할 수 있다면 북한에게도 지금 다시 설득력 있는 관여당 단계에서의 정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잘 유지해 왔지만 20년 지난 후에 굉장히 많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북한의 정상화 이후의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통일 방안 구체화 과정이 이 단계에서 이 단계를 예상해서 미리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됐을 때 주변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자국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특히 이제 중국, 한국이 주도가 되고 한국이 중시하는 규범 중심의 통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이익에도 상당히 부합한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따라서 한중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돼서 그 후속 조치들이 있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고요. 곧 아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중 간에 고위급의 그 상당히 지속적인 전략 대화가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관여 국면은 물론이고 신뢰 국면에서도 그런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국제 환경 마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것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 발표는 불가피하게 시간을 쓰긴 썼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토론 파트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 한반도의 위기 국면을 기회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 담당자 또는 정책 연구자들 또는 언론 그 어느 한 부문의 일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적어도 3자 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외적인 합의 기반이 어떻게 마련되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이런 그 시안적 구상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견 학자 두 분을 학계에서는 초대를 했고 그다음 정책 그 현안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에서 이 문제를 가장 그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계신 세 분 선생님들을 함께 그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우선 한 10분 내외 정도 그 생각을 좀 개진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그 발제자들과 그 질의응답 과정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플로어에서 그 질문이 있으시면은 간략하게 조금 적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받아서 다시 정리해서 그 두 번째 라운드인지 세 번째 라운드 돌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풀어서 얘기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이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 연구자들이 먼저 오고 뒤에 실무자들이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써 있는 순서하고 조금 다르게 가겠습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연구위원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 이정철 숭실대 교수가 두 번째 타자를 좀 해주시고 세 번째 이도훈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조남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그 코멘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천혜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남아있는 시간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 코멘트 하시고 다시 코멘트 하실 기회가 아마 다시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석진 연구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의 김석진입니다. 오늘 그 컨퍼런스 주제가 신대북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대북 정책만 새로워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던 대북 정책이 새로운 남북 관계, 더 진전된 남북 관계를
만들지 못했다는 그런 답답함을 많은 분들이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진보에 속했던 분들은 뭐 당연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고, 보수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당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에서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고 우리 한국에서도 정부가 교체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명박 정부 시절과는 다른 새로운 남북관계가 좀 더 개선되고 더 바람직한 남북관계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를 무색하게 올 봄에 굉장히 그 남북관계가 오히려 더 크게 악화됐었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약간 회복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하고 똑같은 상태, 그 현상 유지 상태로 돌아온 것밖에 아직 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느냐, 뭔가 방안을, 창의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 남북관계가 잘 안 풀리는 것은 북한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북한이 너무나 강경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런 정책을 계속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해도 그럴 그 정책을 펼 만한 여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딜레마인데, 이 북한이 그런 식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 저는 지난 한 10여 년간 남북관계를 돌아보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정책을 했느냐에 상관없이 그 남북관계에서 유일하게 지속 가능했던 사업이 개성공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협력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사업들은 다 중단되거나 또는 추진되다가 말거나 이야기되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해서 개성공단만큼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살아남고 계속되고 있는가, 올해 중단될 위기에 결국 그 빠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그 우려를 뚫고 결국은 다시 부활했지 않습니까? 왜 개성공단은 지속가능한 사업이 됐을까? 뭔가 사업 내용이 좋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도 포기하기 어렵고 계속해야 되고, 우리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개성공단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대북 쌀 지원 같은 거 할 경우에는 퍼주기다라면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금강산 사업 같은 것도 북한이 뭐 하는 것도 없는데 현금을 많이 갖다 준다, 이건 나쁜 사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올해도 개성공단 사업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게 다시 돼야 된다, 잘 가동되고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쪽에 대부분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그 정책 전문가들이 모두 그 합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남과 북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또 지지도가 높은 사업, 이런 사업 아이템을 새로 또 발굴해야 되고 또 그게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성공단 사업은 민간기업들의 경협 사업이었었는데, 민간기업의 경협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식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최근에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에서 새로 그 제시하신 내용 중에 그린 대탕트라는 구상이 나옵니다. 저는 그 그린 대탕트 구상을 보면서 이게 참 좋은 구상이고 앞으로 이걸 좀 잘 발전시켜 나가면 개성공단에 이어서 또 하나의 그 지속가능한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통일부에서 제시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린 대탕트에 아직까지는 그 농업하고 환경 분야의 협력 사업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농업하고 환경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라든지 교육 같은 분야까지 포함을 시켜서 결국 그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개발 협력이라고 부르는 분야인데, 이 민간 기업들이 아니고 그 민간 단체나 국제기구 이런 또는 그 공공기관에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협력 사업의 아이템들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그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민간 단체나 국제기구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개발 협력보다도 우선 그냥 물자만, 특히 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그냥 물건만 달라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 인적 교류라든지 기술 교류가 동반되는 그런 본격적인 의미의 개발 협력 사업은 잘 수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개성공단 사업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성사시켰고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관할 것이 아니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북측에 좀 북측도 받아들일만 하고 우리 측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서 이 그린 대탕트 구상을 실현시키려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5.24 조치에 대해서, 과거 5.24 조치에 대해서 약간 더 그 완화시키는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그 처음 5.24 조치를 취했을 때는 방북 같은 것도 전혀 불허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민간 단체들의 방북도 상당히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조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하는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민간 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 단체가 자체 모금한 돈만 가지고 하도록 그건 허용해주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민간 단체들에도 지원을 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도 더 늘리고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더 여건이 더 좋아지면 당국 차원의 대대적인 개발 협력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꾸준히 표시를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국제사회에도 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들어서 DMZ 세계평화공원 같은 또 새로운 그 사업 방안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DMZ 평화공원 같은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린 대탕트 구상을 넓은 의미로 확장시키면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DMZ 세계평화공원, 농업환경문화개발협력, 보건의료, 교육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을 묶어서 아까 조동욱 교수님이 강조하신 패키지 방식인데요. 이런 패키지 방식을 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제 토론 여기서.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어받아서 이정철 숭실대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숭실대 이정철입니다. 글을 어제 읽으면서 고민이 많이 됐고요.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MB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남북관계나 북한 연구자들이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프레임과 다른 어떤 프레임을 기대를 하고 시작한 5년간 MB 정부가 가졌던 프레임이 전혀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그러니까 그 양자를 극복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특히 EAI에서 공진론 제기를 하시면서 동시변화론 많이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지금도 그 연장선에서 이 프로젝트가 되고 있다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등장에 대해서 이 DJ 정부의 정책과 이 MB 정부의 정책을 넘어서는 뭔가를 기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기대가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면별로 지금 계속 요동이 굉장히 심한 거라서 아직 평가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보수들이 가졌던 대북 정책 중에 가장 좋았던 시절이 노태우 정부 시절 아니냐 해서 노태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연구하는 흐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글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봤고요. 근데 이제 총평을 하자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디테일이 좀 약하다. 물론 이제 분량이 작아서 그렇고 더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군사훈련이 방어적이라는 것을 북한이 인식시켜야 한다. 이제 어떻게 인식시키냐라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군사와 외교와 경제 파트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파트들이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군사 파트는 억제 전략에 많이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고요. 이제 경제는 관여와 신뢰 전략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이 총체적으로 다듬어졌으면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제일 고민이 된 부분은 저 매트릭스에서 축에서 북한과 한국을 축으로 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축으로 되려면 두 개의 축이 상황을 다 통제해야 되는데 한국의 축이 그러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 국제사회 문제라든지 특히 뭐 아베 정권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게 우발적으로 동아시아에 가져올 위기들을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돼야만 저 축이 북한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보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비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외교적 자율성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 축이 얼마나 유용하냐. 이제 저는 이런 큰 세 가지의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지금 핵경제 병진 노선을 북한이 쓰잖아요. 저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면 이 프레임을 갖고 간다면 억제 관여 병행 전략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본 결론은 왜냐하면 첫째로 북한의 이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만들어진 거가 아니다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 2008년 12월에 북한이 12월 호소라는 걸 했습니다. 김정일이 2008년 8월에 쓰러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김정은을 데리고 전국을 다녔죠. 그 사진들이 요즘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강선제강소 가가지고 12월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5일 날 북한이 로켓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2009년 4월 5일 날 하고 2009년 4월 20일 날 150일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은 이미 2008년 12월에 후계를 넘겨주면서 확정을 하고 경제건설로 150일, 100일 전투를 시작하고 동시에 로켓 발사를 2009년 4월에 했죠. 그리고 이제 그해 불꽃놀이를 평양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게 김정일의 유훈이다라는 거죠. 자식한테. 그러니까 이 뿌리가 2009년부터 아들한테 넘겨준 거기 때문에 김정은의 개인적인 캐릭터라든지 김정은의 어떤 뭐 자기 판단 가지고 북한 리더십 내에서 수정하기 어려운 전략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런 핵경제 병진 노선을 먼저 변화시키는 걸 조건으로 대북 정책을 잡으면 저는 이제 MB 정부가 했던 비핵개방 3천이 선비핵화론으로 빠져서 교착상태로 가는 길을 피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게 억제 관여 병행 좀 더 나가서 억제 관여 신뢰 병행 노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나름의 바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뭐 북한의 전략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건적이지만 우리가 그걸 강행할 수단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강행할 수단으로 설득력 있는 것은 사실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뭐 이런 담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과연 중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또 미중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중국의 변화가 다르고 또 그 미중관계라는 것이 일본 변수 때문에 또 틀어질 수도 있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의 문제로 결국은 다시 대북정책은 귀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의 선변화론 같이 될 때
그것이 한국의 우리 시민사회라든지 특히 보수적인 이 오디언스들 또 이 정권의 지지기반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저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의 흐름이 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 핵 문제에 사실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잖아요. 저희들 다 알지만 이제 그걸 통제할 때만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걸 통제할 힘이 우리한테 있느냐 이제 계속 이 쳇바퀴 돌듯이 제기되는 문제겠죠.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이 변화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가져가는 것, 그 이제 MB 정부의 실패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변화하면서 북한이 동시에 변화하는 어떤 것들, 이게 이제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강론으로 가면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제가 자승자박 전략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서의 자승자박이라면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국내 오디언스와 정부가 합의하는 대북 정책. 저는 이제 그걸 사회 협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영역에서 대북 정책을 협약으로 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최소한 신뢰 프로세스에서도 강조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저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정기성, 정량성, 일관성을 가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약을 정부와 NGO 단체들이 또 야당이 합의하는 그런 협약들을 만들어서 국내적인 자승자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정권을 담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북 정책의 수단인데 이거를 버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못 버리면 뭐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인데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가스관이라든지 뭐 대북 송전이라든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이디어들을 북핵 문제의 출구에 놓는다고 접근을 했죠. 그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출구에 놓는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장기성을 생각해 보고 그 프로젝트가 정말 북한의 변화를 동반시키려면 저는 이게 대북 정책의 입구에 가지 않으면 어떤 순간이 돼도 저희가 이거를 실행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북 정책 또는 북핵 협상의 입구에 이 국제 프로젝트, 가스관이라든지 러시아와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는 과감한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돼야만 저는 자승자박이 북한에게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이 수용하기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제약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명박 정부와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신 자승자박이라는 것이 디테일한 어떤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들이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제출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도훈 외교부 북핵 외교 기획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영선 이사님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한번 제가 상세하게 읽어보고 우리 저 같은 동료들하고도 토론을 해봤습니다. 아주 큰 시각에서 정책을 이론화해 주셨고요. 우리 항상 그 실무를 할 때 우리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론화가 필요하다. 이론이 중요하고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많이 우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그걸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매우 이론적이면서도 현실성을 가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맨 첫 번째 그 문제의 핵심을 병진 노선으로 그 설정을 하셨는데요. 그건 아주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실 이 병진 노선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경제 우선 정책이라고보다는 핵 보유 의지 우선 정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제 우선은 핵 보유를 함으로써 가져오는 파생으로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성향이 있고요. 오히려 지금 핵 보유에 대해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까지 그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주 자기 이름을 걸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뭐 북한 헌법보다도 어떻게 되면 더 강력한 그 정책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전략으로 내세웠고 이걸 끊임없이 계속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10월 4일 날 국방위 성명에서도 또 확인을 했습니다. 병진 노선하겠다. 그럼 이를 통해서 북한은 과거에 지금까지 여러 수십 20년 가까이 가져왔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지를 이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를 했다. 이제는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사실 9.19 합의나 이런 것을 이끌어내었던 전제들이 거꾸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보고서의 그 메인 팀이 그 주된 주제가 어떻게 병진 2.0, 3.0으로 가느냐, 진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전재성 교수님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커뮤니케이션 제가 보기에는 신뢰를 갖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20년 동안 축적된 불신 속에서는 뭘 하더라도 서로 간에 불신밖에 안 됐다. 믿질 못하고 협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협상을 나설 때 이번에 북한이 어떤 행태로 나올 것인가를 저희들이 걱정할 때는 이런 수만 가지의 변종들 같다 생각을 하고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믿음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이며 믿음 없이 협상이 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제가 냉전의 전사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경험상에서는 항상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대북 정책 4원칙 큰 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정책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쪽 EAI에서 보시는 이런 이론적으로나 하시는 그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하고 일치해서 크게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구나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력한 저희들 지금 정책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국방력 그리고 억제력을 갖추어서 북한에 대해서 그 무력 도발을 막는다는 것이 첫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압박입니다. 강력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 국제공조입니다. 국제공조를 하면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북한한테 주는 겁니다. 이건 지난번 3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 오퍼레이션을 해서 85개국이 그걸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자기들의 핵 보유라는 것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제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나쁘게만 하고 처벌이나 고통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제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WMD 개발을 갖다가 지연시킨다는 개념입니다. 만일 다 털어놓고 있으면 모든 물자와 기술과 뭐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들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갖고 있는 베네핏보다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건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저희들은 제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요 설득을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제재가 돼야 되고 실질적인 압박이 돼야 한다면 그쪽에서 사실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에 항상 추가를 해두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나왔을 때 또 우리가 협상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자기들이 호응했을 때 언제든지 대화는 한다.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전반적으로 했을 때 아주 저희들이 눈에 딱 들어왔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단선적이고
이렇게 했던 핵 정책의 추진 그 흐름을 분면적인 복합 전략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 입체가 돼가지고 상황이 이쪽으로 갔다가 움직이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신뢰 구축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쪽에서 어디에 더 방점이 주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제시해 줬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면에서 국면에서 올라갈 때 여기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퇴행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도 불가역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미중 관계를 하나의 그 뭐랄까 전략적 그 정치적 환경으로 설정했다. 이것 또한 미중 신형 대국 관계 속에서는 상당히 아주 유효한 그런 포인트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단 평가를 해놓고 저희들이 화두를 하나 던져보자면요. 첫째, 불가역적 국면 전환에 관한 겁니다. 이게 정말 챌린지, 저희들한테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니까 북한으로서는 도발과 대화, 그리고 그 도발과 협상을 항상 똑같은 비중을 둔 도구로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지, 어떤 국면에서 하나만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협상을 해나가다가도 필요하다면 도발을 하고, 도발을 하다가 갑자기 협상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고, 이게 능수능란한 이게 그 용이 구름 속을 논일듯이 이렇게 하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고민으로 알고 그걸 어떻게 막느냐, 불가역성에 대해서 하는데 그건 사실 가장 큰 도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중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협력관계를 잘 활용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협력관계가 잘 되고 있고 실제로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그 양국 간의 입장차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좁혀졌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까 언뜻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분이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또 작용을 하게 될 건지, 미국하고 러시아처럼 협력이 잘 되었을 때는 시리아 문제에서 그런 그 진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또 관계가 나쁠 경우는 이게 역으로 오히려 북핵 문제가 나쁘게 작용될 수는 없는지 이런 문제에서 항상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미중 관계를 우리 북핵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미중 관계에 미국과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중국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차이는 지금 여러 있고요. 차이 그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북핵 불용이라는 거, 북핵을 북한 핵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북한이 핵을 그 핵 보유국 지지도 가질 수 없다. 그다음 세 번째, 그 병진 노선은 실패할 것이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 병진 노선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화 재개를 하는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그 보통은 그냥 바로 재화를 재개를 서둘고 있다고 중국에서 이야기는 중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 대화 재개만을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9 10주년 기념을 해서 1.5 트랙에 했던 그때 그 왕이 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쪽에도 필요한 어느 정도의 문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높이가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가 이제 그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미중 관계에서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 영원한 화두입니다.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이 사실은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중국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의 어떤 우리의 교량적인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우리가 한미 중 간의 1.5 트랙으로서 전략 협력을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중이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시간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얻을 것, 잃을 것, 이것을 다 나란히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모든 협상이 그렇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북한이 매우 이성적인 존재고 그쪽에서 좋은 게 있을 때는 좋은 걸 택해서 우리한테 나올 거다, 이성적으로 나올 거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북한이라는 것은 항상 그 핵 보유의 이유가 매우 복합적이고 다변적이어서 이걸 그냥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면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나올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과거에 그랜드 박인 뭐 실패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도 상세한 인센티브들이 다 나가 있었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이런 그 협상 국면에서 여러 가지를 다른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신뢰입니다. 서로 간에 남북 간이 어느 정도 믿게 된다면 주는 거 받는 거가 서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 되는데, 우리는 축구 게임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야구 게임을 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전혀 그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재에 관한 것은 뭐 5.24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경제 인센티브와 함께 역 인센티브로서 제재는 유지된다는 거,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국면은 지금 그 맨 앞에 억제 국면에서 제재를 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억제 국면을 넘어서서 관여 국면의 일부까지는 사실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쪽의 행동에 대해서 맞춰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인데요. 뭐 지금 아직 그 내용상 그 아직 틀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다 지적하신 내용처럼 항상 기존에 있는 협력 구조, 뭐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든지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한미일이 같이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새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관계를 씨줄 날줄로 엮어서 한다든지 그건 아주 좋은 방향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스피드를 가속해야 된다는 우리 하이 사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틀을 만들었으면 더 노력하고 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조남훈 국방부장 정책보좌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조남훈입니다. 사실 저는 경제학자고 이 북한 경제를 다루고 있는데 또 이 일은 또 국방부에서 국방정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논문을 보고서는 뭘 토론을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세부적인 문제보다도 약간 거대담론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따가 다음 토론 라운드에서 이제 구체적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저도 조금 큰 그림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는 굉장히 특히 이제 국방 분야를 중점으로 할 때 사실상은 여러 가지 부분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랑 유사한 면이 많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정 과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섯 개의 큰 과제가 있고 33개의 세부 과제가 있는데 완벽한 대북 군사 대비 태세 구축, 능동적 억제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 능력 확보, 맞춤형 확장 억제 능력 강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방원권 박사가 제시하는 그 적극적인 국지도발과 북한 장사정권 미사일의 수도권 위협 또는 북한 위협과 그 세부적 실천 방향과 굉장히 겹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제시한 내용들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앞으로 적극 추진해야 될 생각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참신하다고 느꼈던 게 뭔가 하면은 사실은 이것들이 그 국정과제와는 달리 굉장히 시간 전개 또는 국면적 전환에 따라서 어떤 로드맵적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정과제의 경우에는 어떤 실행력을 중시하다 보니까 부처별로 제시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별로 조금은 병렬적으로 제시가 돼 있다. 그거를 지금 엮어가지고 시간 단위별로 해서 사실은 각 분야를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다 하는 데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 같은 것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국방 분야도 지금 3, 4분면에만 있지만은 억제 단계에만 있지만은 1사분면으로 가서 신뢰 구축 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군사적 신뢰가 있은 경제적 신뢰 구축과 군사적 신뢰 구축이 정치적 신뢰 구축인데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을 되지 1사분면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면들이 사실은 조금 굉장히 로드맵적 그러니까 시간 전개적으로 그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더 제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 국가 안보 전략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흡한 것이 그건 역시 상당히 통일 분야, 국방 분야, 외교 분야별로 병렬적으로 좀 제시된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방 국가들은 전부 다 국가 안보 전략을 세웁니다. 뭐 미국은 국가 안보 전략을 세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어떤 주체에 상관없이 어떤 실행 방안이나 그런 것들로 융합돼서 제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조금 더 융합돼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제 또 군사 그 이 국방 분야의 군사 분야의 얘긴데요. 지금 박원곤 박사께서 이제 제시를 하기에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 위협 베이스로 위협 기반으로 해서 그 우리들의 그러니까 신뢰 프로세스 진화를 위한 억제 측면의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신뢰 프로세스를 위해서 대북 억제력을 발휘하자는 게 꼭 위협 기반으로 할 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위협 기반으로 하면은 우리가 실행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협 기반이 아니라 사실은 능력 기반으로 제시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직접적인 대북의 어떤 수단만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든지 또는 그다음 정신전력의 강화라든지 또는 군구조 개혁 등의 문제가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북 전략에 있어서 저희가 국정과제에도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국방 개혁의 저는 보완 및 발전입니다. 실질적으로 MB 정부의 국방 개혁이 이제 발표가 돼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2030의 국방 개혁이 발전됐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국방 개혁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부 지휘 구조가 서 있다 보니까는 그것들이 이제 진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국방 개혁이 멈춘 것이 아니냐 하지만은 사실은 국방 개혁에는 그 세부 과제가 약 72개 정도의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방 개혁이 그 상부 지휘 구조가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 우리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군구조를 발전시킨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징집 인원에 줄어들고 징집에 해당되는 그 젊은 인력들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좀 더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국방을 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사단을 통합한다든지 군단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대북 대비 태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이다. 또한 이제 한미동맹 문제도 사실은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반들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위협 베이스가 아니라 능력 베이스로 한다면 우리 능력을 넓히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 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저희가 이제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MD 같은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MD 같은 것은 한미 일관의 관계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MD에 대해서 거부적 반응을 일으키는 중국과의 또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교 문제 같은 것도 국방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고요. 국방외교라고 보통 우리가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제시가 돼서 총체적으로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저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제안된 많은 제안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될 것들이지만 사실은 남북 군사관계 자체도 사실은 관계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서는 저희가 북한이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그런 방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보통 여기서 억제를 얘기할 때 이제 커다랗게 두 가지 억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거부적 억제와 또 하나는 응징적 억제를 얘기하는 건데 거부적 억제란 것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그거의 효과가 별로 안 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해서 안 하는 일만 못하다고 해서 안 하게끔 다시 말하면 억제를 발휘하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MD 또는 저희는 이제 KAMD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는 응징적 억제라 같은 것은 쉽게 말해서 하면 영어로는 이제 Deterrence by Punishment인데 우리가 그 이후에 응징을 굉장히 크게 할 것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실상으로 제네가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으로 엄청난 비용 발생을 일으키게 해서 안 하느냐 못하도록 하던 그런 억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러한 억제가 실행되려면 북한이 그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방책이 사실상 북한에게 완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식의 이제 시그널링을 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시그널링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박원문 박사가 한 것 중에서 이제 능동적 억제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능동적 억제가 그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국방선진화위원회 또는 안보점검단에서 그 검토를 했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국방지침으로 구체화됐고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보복을 하겠다. 그것도 교전 규칙을 넘어서는 동종의 무기체계를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써서 이제 비례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것보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며 원점만이 아니라 지원 세력까지도 하겠다 하는 저희의 단호한 의지가 포함되고 포함된 그러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들을 우리가 계속 시그널링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한 번도 그 이제까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보복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은 남북관계에서 억제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서 그것들이 북한으로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모자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능동적 억제에 의해서 우리가 시그널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 또 도발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긴관진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저희가 얼마 전에 현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사실 공개를 하지 않은 것들인데 우리는 순항미사일이 있는데 그게 1,000km, 1,500km를 가가지고 북한의 중심부를 때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억제의 시그널링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방원 박사가 제시한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을 북한에 인식시킬 수 있도록 인식시킬 수 있는 시그널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저희가 신뢰 프로세스의 바탕이 되는 억제를 일단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하는데 마지막으로 천혜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께서 예, 감사합니다. 통일부의 통일정책실장 맡고 있는 천혜성입니다. 먼저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하영선 이사장님 그리고 EAI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발표하시면서 조동호 교수님께서 하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국제정책 자들의 얘기가 이제 구름 위에 뜬구름 같고 그래서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손에 잡히는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로서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당국자 내지는 뭐 관료의 언어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글에서는 나와 있는 대로 이 남북한 문제, 뭐 핵 문제 포함해서 한반도 현재 상황을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문제 인식과 그 복잡한 그 상황을 사실 이런 하나의 표에 이렇게 이 평면의 이 표에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당국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그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뭐 표나 뭐 어떤 프로세스 내지는 어떤 그 뭐 단계별 접근 등에 저희가 작업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이 담을 것은 많은데 이거를 좀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전문가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진 이라는 그 개념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한반도 문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대안을 계속 제기를 해 주셨고
저 역시 뭐 당국자 이전에 개인적으로 계속 그런 그 관련된 글을 보아왔기 때문에 특히 오늘의 이 자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 조동욱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그 핵 선군에서 병진론 A에서 B의 이제 국면으로 일단 변화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발표했던 우리 저 동료 이동훈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과연 핵 경제 병진론이 예컨대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A에서 B로 진전된 거냐 전환된 거냐 아니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경제 얘기를 꺼낸 거냐에 대한 사실 그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인식하기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측면에 그런 그 상황 인식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전히 이거를 어떤 뭐 진전이라든지 변화로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아직은 북한이 한편으로는 뭐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는 없고 핵 보유국이고 하는 부분들을 자신들의 헌법이라든지 당규약이라든지 어떤 공식 문건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병진론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진정한 의미의 변화 내지는 진전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핵경제 병진론은 사실은 점차로 이 경제 쪽에 중점을 두고 북한이 정책 변화를 해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또 보는 그런 뭐 전문가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 어떤 이 지금 이 단계 자체를 우리가 뭐 너무 섣불리 한쪽으로만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그러나 우리로서는 어떤 뭐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책으로 추진하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조치로 또는 물론 뭐 저희가 정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동향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 인식은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당국자의 언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 인식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은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병진론 1.0에서 2.0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방향, 목표 의식은 분명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북한의 정책을 또 북한을 비핵 그리고 경제의 방향으로 그런 그 국면을 바꾸는 방향으로 우리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더 과거와 같이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비가역적으로 병진론 1.0에서 2.0으로 갈 수 있느냐가 이제 저희가 숙제고 저희가 닥쳐 있는 숙제고 지금 이 우리 논의도 사실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보고서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1.0에서 2.0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즉 북한이 수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용인할 수 있고 국제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뭐 대안들을 사실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표대로 얘기하는 억제에서 일단은 관여 국면으로 이동시켜서 궁극적으로 신뢰 국면으로 움직이는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 경제적, 외교적, 군사 안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우리 회의의 주제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정부 출범 이후에 한 8개월 정도 저희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그 세 가지 목표 외에 이제 추진 원칙이라고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균형 있는 접근이고, 두 번째가 진화하는 대북 정책, 그리고 세 번째가 국제 사회와의 협력입니다. 사실 오늘 그 발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대북 정책 4원칙, 아까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억제, 북한의 변화, 국제 협력, 신뢰, 이런 부분들의 개념이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뢰 프로세스의 어떤 그 개념과 저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 많은 부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추진 원칙의 두 번째로 진화하는 대북 정책을 저희가 내걸고 있는 것처럼, 그런 대북 정책이 어떤 뭐 경직되거나 또 어떤 뭐 북한의 변화만을, 일방적으로 북한의 변화만을 뭐 강요하거나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도 일정 부분 변화할 수 있고, 북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을 그야말로 진화시켜서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까 그 조동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균형, 그 진화의 개념이 사실은 그 신뢰 프로세스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그 이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과 크게 맥이 다르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그 조동희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실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운이 좋다는 굉장히 격려와 관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에 만족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가 보다 더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범 초에 정책을 추진, 이제 어느 정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3월, 4월, 5월에 그런 그 굉장히 위기 국면, 도발 국면이 이어졌고, 그 이후에 5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또 뭐 대화 국면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국면이 그러면 그런 대화 국면에 다시 뭐 도발 국면인지, 아니면 대화 국면의 연속인지는, 사실 지난 8월 9월 21일 날 그 이상한 정상봉 연기 후에 남북관계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다수의 냉각 국면 내지는 소강 국면으로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의 외통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이 어떤 그 상황이, 예, 상황의 변곡점에 와 있다는 그런 뭐 지적들을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정책의 그 키워드를 잃지 않고, 그러니까 즉 균형이라든지 진화라든지 신뢰라는 부분들을 잃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뭐 작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표로 보면 국면을 이제 4국면에서 4사분면에서 3사분면에서 4사분면, 1사분면으로 해서 억제와 관여, 신뢰 이렇게 국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신뢰는 물론 1사분면에서의 그 신뢰가 좁은 의미의 신뢰라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큰 의미의 신뢰 프로세스의 그 핵심 키워드인 신뢰는 사실은 억제 국면 또는 관여 국면에서도 그 신뢰 프로세스는 가동되고 있고, 또 그런 이 억제 국면이나 관여 국면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쓸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서 이 왼쪽에 제재와 군사조치, 또 오른쪽에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협력, 평화체제 같은 이런 그 긍정적인 수단 또는 부정적인 수단을 다 포함해서 균형 있게 이걸 써나가는 것, 그거 자체가 저희는 신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뢰는 이 1사분면뿐만 아니라 4사분면, 3사분면에 동시에 다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우리 전재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사분면에서 그 평화 체제 문제와 함께 그 통일 문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같은 그런 통일 방안의 그 이 현실화 내지는 계승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통일정책실장으로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화살표에서 이 핵성군에서 병진론으로 가서 본격협성 평화로 갔을 때 그 뒤 국면의 더 끝 그 어디엔가는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한국과 북한이라고 하는 XY축이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 수렴돼서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어떤 대북정책의 그 상황이 같이 제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라운드를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발제 그 각 부분을 발제하셨던 선생님들한테 잠깐 그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고 그러고 나서는 그 세컨 라운드로 다시 다섯 분 토론자께서 그 편한 대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은 그 세컨 라운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발제 중에 답변의 순서는 아까 박원근 교수 시간이 많이 모자랐다고 그러니까 박원근 교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귀한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요. 특히 우리 그 조남은 보좌관님 말씀하신 거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다른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쓴 부분이 상당히 자세하게 제가 좀 썼습니다. 그 내용들이 물론 다 공개된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좀 개념적인 수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쓰게 된 목적은 우리 조남 부장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북한에 대한 시그널링을 주는 시도가 제 생각 안에 있었고 우리 이 보고서 팀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한국과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 상당 부분 니네가 무용화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는 방어태세와 대비태세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런 보고서들이 나온다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자, 그러니까 오디언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에 있는 뭐 정책 당국자들이나 연구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볼 거고 뭐 평양의 지도부들도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과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이런 부분을 썼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적 자체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주거나 뭐 북한이랑 전쟁을 하거나 절대 그런 목적은 아니고 이만큼 우리가 억제 능력을 갖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 조남 부장님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가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업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도발을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다. 그것이 결국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에 저도 동의하고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적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이 보고서 준비하면서 교수님들과 계속 의논을 했던 게 억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들이 잡혔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 북한의 이 지금 우리가 만든 표의 억제와 관여와 신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느끼고 있는 어떤 안보 위협감 혹시라도 한국과 뭐 그들은 계속 얘기를 하죠. 한국과 한미 동맹의 이 모든 연합 훈련이 북침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안보 위협감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혹은 한미 동맹이 북한에게 어떤 제스처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것도 다른 어떤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시그널링이 되겠지만 그런 작업들도 중간에 필요치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보고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저희가 계속 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아까 그 이정철 교수님, 숭실대 이정철 교수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계속 북한에 지난 12월부터 올 5월까지 오면서 이 위협을 증대시키면서 계속 북한이 내세운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훈련이다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북한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럼 과연 어떻게 이것이 과연 공세적인 것이 아니고 방어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북한한테 어떻게 그것을 좀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예를 든다면 북한이 그렇게 느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작전계획 5027이라는 거 제가 이게 뭐 이거 비밀입니다만 여러분 그 구글의 그 오퍼레이셔널 플랜 5027을 치시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걸 쳐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도 자세하게 위키피디아에 우리가 그 갖고 있는 계획들이 다 떠 있고요. 작전계획 502고 급변사태 대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6가지 시나리오들이 다 떠 있더라고요. 공개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전계획 5027이라는 것이 어쨌든 북한이 처음에 우리한테 남침을 해오면 그것의 적절한 스테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한테 이 연합훈련 자체가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와 과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작전계획 5027이라는 게 한국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 연합사 탄생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지금 과연 현실적인 그런 작전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한국의 한반도의 전면전의 가능성이 앞으로 클 것인가 아니면 급변사태나 북한의 국지도발의 가능성이 클 것인가. 또한 작전계획 5027에서 상정하고 있는 65만 명의 미군 증원군이 들어오는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증원군 65만 못 들어오거든요. 지금 뭐 미국의 시퀘스터에 대해서 487억 지금 매년 그 컷다운하고 있고 잘못했다가는 다시 500억 총 1000억 약 지금 1년 미국의 국방예산의 20%가 지금 줄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절대 그 인원을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방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늘 제가 정책연구자로 있을 때도 고민한 게 그럼 과연 한국의 엔드스테이트는 뭔가. 그런 한반도의 급변사태가 일어났던 전면전을 이뤘던 그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이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최종 목표는 뭐냐. 한반도의 통일이냐 아니면 현상 유지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클리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북한이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죠.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억지와 관여로 넘어가고 관여가 신뢰로 가게 우리의 엔드스테이시 분명할 때는 우리가 정말 방어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관여로 넘어가면서 니네들한테 전혀 이것을 공세를 하거나 니네 뭐 흔히 말하는 체제에 대한 전복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니네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는 니네의 체제에 대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전재성 교수님 말씀하신 아까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의 문제인데 단순히 협정만으로는 되는 것이 않고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신뢰가 쌓여야죠. 그게 어려운 문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전 정부, 한국 정부가 준비를 안 했냐. 준비했습니다. DJ정부 때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제가 국방 분야에 대해서 로드맵을 다 썼어요. 이미 어느 정도 이 그림들이 움직여갈 때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북한이랑 국방과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개런티를 주고 긴장을 완화하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걸려들어가는 한 점이 북한 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브레이크드루가 있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없으면 이것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여러분 저희보다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이게 한반도 핵 문제라는 것이 한반도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걸려 있고 국제사회가 걸려 있고 뭐 동북아 지역 차원의 다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어떤 경제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우리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부과하고 있는 그 많은 경제 제재의 문제, 그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미국 국내법에 의한 제재의 문제, 한미가 동맹을 맺고 있고 한미가 공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역시 북한 핵 문제가 자꾸만 계속 걸려 들어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일정의 진보가 있어야 이게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현실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추가 그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그걸 포함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게 그 이런 회의라는 것은 통례적으로 지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덜 지루하려면 결국 말싸움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의도적인 도발이 약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불행하게도 그 토론해 주신 경우에 특히 그 현장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시고 있는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비슷하다 그러면 구태여 1년씩 이해해서 앉아가지고 그 갑론을 박을 했던 이유는 뭔가 이미 대강은 구상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니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번 우리가 다 모여서 실무와 이론이 그 서로 얘기를 해보고 논의하는 것인가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그 주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천 실장님이 그 대단히 뉘앙스 있게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EAI가 지금 희망하는 것은 초심의 보고서인가 아니면 초심으로 돌아가도 지금 그 위기의 국면을 기회의 국면은 초심을 넘어서는 또 다른 수심이 지금 필요로 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게 그 정책 실무 차원도 그렇고 이걸 그 함께 연구하는 팀들도 어떤 주제들을 더 심화시켜서 따져야 결국 이것이 합쳐져서 어떤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위기의 국면이 기회의 국면으로 그야말로 Great Transformation, 대변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따라서 그 면에서는 뭐 그 비슷하다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지만은 의도적으로는 조금 차별화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먼저 오시겠어요? 예, 뭐 사회자께서 그 도발에 대한 응전을 요구하시니까 천 실장 말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일단 도입부 비슷하게 이정철 교수께서 말한 거를 짧게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서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런 보고서에서 너무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담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뭐 통일부든 외교부든 이제 연구비를 좀 제대로 주시면 이제 디테일을 좀 채워드리겠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연구원이 요즘 재정 상황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 경제 외교 안보 파트에 좀 연계가 좀 약해 보인다. 저는 약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같으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이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국면이 다 각각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국면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거지 이 세계가 평면에서 만약에 서로 연계가 탁탁 맞아 떨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 실장 말씀으로 가면 그래서 이 그림 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생각은 자, 이 방향으로 정책이 좀 가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건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분면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전략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프로세스는 저 빨간 원으로 돼 있는 것처럼 1분면을 기준으로 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대통령 워딩으로 하면은 진정성 있는 변화 혹은 뭐라고 그러시죠? 뭐 이 올바른 선택 그걸 하면은 우리가 뭘 하겠다. 즉 1분면을 전제로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분면에 북한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반도 17대 프로세스와는 사실은 별 무관하게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저 파란 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 실장께서는 여기 그 하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네 가지 원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이야기하는 개념과 뭐 사실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신뢰가 1분면이 아니라 사실 모든 분면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뭐 통일부 그 고위 공무원 중에 우리 천 실장이 뭐 거의 유일하게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천 실장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슨 뜻인지. 저는 과연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천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뢰라는 것은 전 부문에 걸쳐야 된다. 우리 저 여기 네 원칙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글쎄 대통령의 이해 부족인지 아니면 보좌진의 보좌 부족인지는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눈에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뭔가 좀 미흡해 보인다. 그래서 제목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건 아니다가 아니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화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천 실장께서 이걸 많이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가서 이제 본인만 알지 말고 차관, 장관, 뭐 수석 뭐 다 좀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저 디테일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는 좀 더 듣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북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정철 교수님 들으면 말씀드리면서 생각한 것은 이런 모든 남북 관계 또는 국제 관계 변수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따라서 이 겉으로 해석하는 거 안에서 흐르고 있는 북한 나름대로의 뭔가의 논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역시 국내 정치일 것 같습니다. 북한의 내부 정치. 그래서 그게 상당히 많은 걸 좌우하고 있는데 그게 블랭크 변수처럼 돼 있다는 게 첫 번째 전제고요. 그거를 해석하는 방식에 한국 내의 정치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정권의 지속성을 둘러싸고 얼마나 이게 정권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우리 국내의 담론 싸움이 하나 있고 북한이 얼마나 공격 적인가 하는 거에 논의를 둘러싸고도 싸움이 있는데 그 정보를 누가 독점하거나 관리하느냐를 둘러싸고 상당히 국면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문제 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병진론의 해석인데요. 아까 이정철 박사님 말씀이 이제 62년에 처음 병진론과 08년에도 병진론이 김정일 버전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물론 그 핵무기도 개발하고 경제 건설도 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근데 이제 그 드는 생각은요. 그 김정일 경우는 어쨌거나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그걸 비핵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핵정책이었기 때문에 핵무기 국가로 스스로 공인한 거를 되물리는 거를 위해서 또다시 우리가 보상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 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었고 그 두 개를 동시에 그러니까 국방과 경제를 추진하는 거죠. 핵무기 국가 위상을 추진했다기보다는 따라서 김정일 정권 때는 지금보다는 우리가 좀 핵 부분에서는 이게 그 핵 기술 발전 단계도 지금보다는 좀 낮았고 또 전체를 보는 안목도 김정일 정권은 지금보다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길게 보고 그 병진이라는 거 그런 의미의 병진이 우리가 그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경우는 국내 역시 국내 정치 변수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이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부정한
올해 초반의 문제를 다시 중국이 비핵화 트랙으로 돌리기 위해서도 우리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병진론에서 국방 파트를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연속성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다음 문제는 입구론 또는 이제 그 전제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만약 한국의 경우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약간 질문이 되겠는데 한국의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경제 파트라든지 정치 퍼포먼스에서 그래서 결국 국내 지지율에서 믿을 게 북한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우리 국내 여론에서 북한 정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항상 을로 끌려다니다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지지율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국내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정권만이 북한을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북한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국내적으로 취약하면 그 셀링 스트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나 국제사회 위협을 더 과장할 필요가 있어서 남북의 정권 기반이 굉장히 강해져야만 오히려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여유가 생기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이랄 게 아니면 북한이 빨리 안정되고 김정은 정권이 국내적인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남북관계나 국제정치적으로 옳은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걸 과연 이제 출구로는 입구로 돌리는 게 그런 거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과연 그거를 한국 국내정치적으로 지금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안착이 돼야만 남북의 정상적 관계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로 삼으려면 그게 이제 신뢰 프로세스 자체에서 우리가 몇 번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믿었다가 배반당하고 게임 세어리적으로 하면 이게 반복된 수인의 딜레마 게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제 서커가 되는 거죠. 바보 짓을 했는데 그래도 또 한번 해보고 근데 그게 포용 정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역시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 불가역적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신뢰 프로세스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국내 정치적인 그 힘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하는 게 큰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원칙을 내세우고 이건 우리가 이제 신뢰 프로세스를 논하는 자리는 아닌데 약간만 얘기한다면 신뢰 프로세스가 우리의 원칙을 내놓고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지만 그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는 상대방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건 일종의 일방주의적 원칙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내세운 원칙에 대해서도 좀 유연한 자세로 가야 그래야 이제 그 두 개의 원칙 사이에 협상이 있으면서 신뢰가 생기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뭐 그게 쉽진 않지만 따라서 원칙주의가 아닌 뭐 원칙 중시이지만은 좀 유연성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려면 한국 내에서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그런지 좀 말씀을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건 저는 옳은 비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게 디테일이 없는 당위적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비판이라고 제가 들었고 이 아까 바오무 박사가 많이 잘 디펜스를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공격적이 아니라는 걸 정말로 설득하려면 북한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들은 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게 뭐 아주 오랫동안 안보 딜레마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뭐 투명성 증가겠죠. 우리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그러면 한중간의 군사협력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남북 양자 간의 CBN 같은 거는 당연히 얘기가 됐었지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건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도발 부분에서 아까 그 단장님께서 이동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따라서 도발이 굉장히 유용했거든요. 북한한테 그게 어떤 국면에서건 뭐 천안함이나 이런 어려운 그 북한한테도 큰 문제가 됐지만 따라서 도발이 그 유용하지 않다는 대응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도발이 너무나 많은 유용성을 북한한테 갖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북한 내부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 협상 국면에서 그 선제 공격을 해서 협상 카드를 더 많이 쥐기도 하고 또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을 돌리는 데에도 유용했고 따라서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니글렉트로 갈 거냐 아니면은 도발을 하더라도 협상에서 더 우리가
확고한 자세를 취할 건지 따라서 도발, 핵 도발은 물론이고 대남 도발도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국면을 계속 축적해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올해 상반기를 보면 북한의 대남 도발이 한미동맹 강화를 불러오고 지금의 미중 관계에서 중국의 입지를 굉장히 약화시키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다시 제압해서 북한이 도발 국면을 완화시키는 일종의 쓰리 쿠션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이번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도발이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꼭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뭐 경제제재도 간접적으로는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조금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도발로 오지 말고 이게 북한 스스로도 이 대남 협상으로 온 게 더 유익하겠구나, 이런 그 기제를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지 하는 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컨드 라운드로 들어가기 전에 뭐 한 1, 2분만 쓰고 세컨드 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논의된 것 중에 그 하나는 갖고도 다르다고 하는 면에서는 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국면을 세 국면을 동시적으로 그 바라다보고 그것에 대한 종합 대책 또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그 정책 대응이 총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개별적인 용어나 그 명제가 그 각 부처별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면은 아마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각 부처들이 작동하는 속에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 대응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또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냐가 아마 가장 중심적인 파트가 아닌가 생각되고, 저희가 걱정하고 또는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것도 그 파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9월 21일 이후 최근 한 달 동안의 사태를 보는 경우에 그걸 만약 국방부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하고 통일부에서 해석하는 거고 외교부에서 해석하는 거고 그런 시각을 총체적으로 엮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어딘가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그 진화를 위하여 또는 beyond 그런 조금 영어 번역을 썼던 것이니까 그 면에서의 아마 우리가 그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병진론의 해석에 오늘 이렇게 작은 인원이 모여도 명백히 세 가지의 다른 시각이 떴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그 선경제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아니, 그것은 여전 그 핵이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것이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때에서 뭐 이미 다 논의됐던 것에서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이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 파트를 어떻게 정리하냐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아까 결국은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가야 되지 않느냐, 변화에 시동을 하는 얘기도 이 작은 테이블에서도 북한이 이제 사태로 봐서는 국제적인 국내외적인 그 전체적인 합의 기반으로 봐서도 북한이 작은 발을 먼저 내딛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한국 우선론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것은 누구 우선론만 가지고 쉽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반도의 병진론이고 한반도의 공진론인데, 물론 그렇게 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미세연 누군가가 첫 그 키를 돌려야 되는 미묘한 부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세컨드 라운드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했던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토론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와 있는 이 질의응답 중에 제가 조금 요약해서 뭐 그 잠깐 부연을 하겠고 그러고 아주 짤막하게 다시 발제자들이 받아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 실장님부터 좀 갈까요? 예, 천원성입니다. 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 사장님께서 뭐 짧게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두 가지를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논의에 굉장히 중요한 뭐 그런 그 과제를 전달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어떤 개념은 개념이고 현실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부 내에서 어떤 그 부처 간의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냐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솔직히 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저 보고서에도 보고서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21, 22페이지 그 관여 국면에서의 대북 정책 과정 중에 보면 물론 이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그 비핵화 또는 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런 그 관여 국면에서의 정책 과정이 상호 간의 불신 그리고 국내 정치 변수 주변국들과의 조율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좌초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앞에 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뭐 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은 꼭 그 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관여 국면뿐만 아니라 전체 국면에서 우리가 대북 정책이나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그 뭐 좀 좁게 본다면 남북 간도 뭐 적용이 되고요. 그런 불신이라든지 그리고 각기의 국내 정치 변수 그리고 국제 사회와 또는 주변국들과의 조율 문제 같은 것이 사실을 우리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관여 국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남북 관계 발전 과정이 맞물려야 된다. 즉 뭐 동기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동기화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내에 그 확실한 로드맵 마련과 함께 각 부처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의견 조율 필요를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아주 그 의미 있게 그리고 저희가 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뢰 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해서 사실은 뭐 저희 부처 간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처음에 이거 말씀해 주신 그 조동우 교수님이 예,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실제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뭐 논의가 실제 어떤 뭐 개념과 어떤 그 굳이 어떤 단어 외에도 단어로 표현되는 것 외에도 그 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물론 뭐 북한이 먼저 뭐 도발과 위협 또는 뭐 그 사이에 우리의 뭐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총체적으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잘 조율돼서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아까 첫 라운드에서 초심을 말씀드렸던 것은 물론 뭐 그동안에 뭐 정책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고 긍정적인 평가와 또 비판 그리고 제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뜻은 처음에 정부가 출범을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실 뭐 이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은 뭐 새 정부 출범했지만 그 이전에 많은 뭐 전문가분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대북 정책의 그야말로 뭐 공과 과를
한번 반성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 보다 나은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과 그런 그 이 연구 그런 뭐 검토 정책화의 어떤 뭐 산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신뢰 프로세스가 담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그동안 한 8개월 동안 뭐 실제 정책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형태로 보여드렸지만 그 중에서 조금 진행 과정에서 좀 유연성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 놓쳤던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원래 생각했던 그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초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오늘 이 논의에서 나와 있었던 대로 아까 물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진론의 해석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뭐 정부로서는 제가 아까 뭐 관료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이 그림에서 이 B 국면에서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협력을 통해서 C 국면, D 국면으로 우리가 간다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 그 방향, 지향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정책을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조남은 좀 보좌관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신뢰란 거는 일사국면만이 아니라 3분면과 4분면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신뢰를 하면서도 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은 억제란 건 그럼 3분면에만 적용되는 것이냐. 1분면과 4분면에는 억제가 필요가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면서 대전제는 도발이 없으면 신뢰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명제라고 할 때 P면 Q라는 명제라고 할 때 참값이 되는 것은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은 도발이 있는 것이다라는 게 참이지 신뢰가 쌓이는데 도발은 있다라는 게 꼭 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신뢰는 쌓이면서도 도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발 같은 것들을 없애면서 신뢰의 단계로 가는 그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신뢰가 얼마 전에 구축되다가 북한이 도발을 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고 어떻게 신뢰 프로세스에 얘기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사실은 보고서에 저는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냐? 저는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는 정치적으로 전략적 강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어떠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사실 어떤 수단적인 외교나 군사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내 생각을 강압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전략적 강압이 된다 하면은 목표는 좀 틀리다 할지라도 자기네가 원한 말을 낮은 수준의 도발이거나 아니면 위협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강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걸 신뢰 구축상에서 신뢰 구축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신뢰를 깨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간에서 이 정도는 무시하고 그냥 갈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겠다. 사실은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통합돼서 가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다 혼합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보고서에서 조금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신뢰 프로세스가 너무 좋은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나쁜 일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뭐랄까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까지 얘기한 것도 뭐 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입장이었지만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병진론 2.0이라는 게 사실상 경제 건설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있는 것들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핵무장을 건설하면서 21세기 세계 경제 무대에 설 만큼 본격적인 경제 건설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핵무기를 갖고서는 경제 건설을 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병진 노선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식의 논리인데요. 그러면은 북한이 병진 노선을 사실상으로 이렇게 내걸었지만은 그 병진 노선이 정말로 북한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냐? 저는 좀 수사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방 차원에서 전략 평가를 할 때 저희가 북한의 국가적 목적은 국가 전체의 뭐 인민의 부흥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전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소수의 리더십이 경제적 목적이나 어떤 자기의 평안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 잘 먹고 잘 사는 걸 한다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수의 핵심 계층과 인민이 분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북한의 지도층이 지금도 매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제시하는 경제 건설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속 진보 정부와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정부들이 바뀌어 왔지만 사실상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경제 건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 왔습니다. 뭐 햇볕 정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바게닝도 그렇고 지금 와서 또 작은 정부의 통합, 작은 정부의 통합은 이제 경제적인 공동체를 건설하자, 먼저 건설하자 하는 게 신뢰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이 경제 건설을 전부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제 건설들이 쉽게 말하면 북한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북한의 인센티브가 되는 것은 경제 건설보다는 오히려 비핵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뭐 북미 수교라든지 어떤 정치적 목적들, 그러니까 정권의 그 안녕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핵심적이가 된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이 경제적 접근은 병진론에서 이름을 바꾼다 할지라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야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우리 사회자께서 공격적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일단 했습니다. 뭐 그 정도는 다 충분히 서로 수용이 되실 것 같았어요. 좀 뭐 좀 공세전을 공세 수비전을 하자고 말씀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이도훈 단장님. 먼저 지금 이야기 주제가 되고 있는 병진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핵에 더 방점이 있는 저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우리 기존 입장대로 북한이 먼저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왜 핵에 방점이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북한의 행동에 있어서 몇 가지 징후들이 계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좀 최근에 뭐 비핵화는 과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핵화는 그 선조의 유훈이들이다. 그 선대의 유훈이다고 하면서 유독을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김정은이 들어오고 나서 한동안 전혀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요즘은 그걸 조금씩 바꿨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저 선대의 유훈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전 한반도 전역에 대한 비핵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꼴대를 바꾸면서 협상에 있어가지고 의제를 바꾸자 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부쩍 요즘에 와서 그 가다피의 말로나 아니면 저기 아랍 스프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봐서라도 핵은 어떤 형태든 체제 안보를 위해서라도 인슈런스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이런 것 저 핵과 그 경제 발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오는 그 민생 우선이라는 그런 압박도 피할 수가 있을 거고 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정말 그 딜레마일 겁니다. 경제 그냥 살라고 그러면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 반면에 또 자기들이 나름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핵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조건 뭐 핵을 죽으라고 갖고 있겠다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우리는 그쪽을 무기로서 자기는 꼭 가지고 있다 당분간은 가져야만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럼 비핵화는 뭐 자기들 끝내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갔을 때는 역시 그 아까 딜레마에서 핵을 가지는 문제와 경제 건설 사이에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병진 노선에 진화밖에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경제 인센티브만 가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경제 건설에 필요한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9.19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전반적인 진화를 유도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도발 전재성 교수님 말씀하셨으면 도발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인식을 시켜야 한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항상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발이 저기 유용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도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교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사 문제는 빼고요. 사전에 도발을 못하도록 억제를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외교적인 보복을 하도록 하는 부분 외교적 보복이 뭐 물론 사전에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은 중국을 이용을 하거나 다른 우리가 성명을 내거나 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통한 적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느 정도 도발을 하고 나서 그걸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복 내지는 자기들이 보복 도박에서 그런 도박에서 얻는 게 없다고 판단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안보리 뭐 제재나 뭐 이런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물론 지금 제재가 많이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북한을 아프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예방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필요성이 자꾸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을 이용을 해서 다시 또 도발을 하려고 하는 것도 맞기도 하고 또 하고 나서 또 문제를 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지금 외교라는 형태에서는 상당히 중국이 많이 의존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도발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협상에 있어서 입장이 도발과 협상, 그 협상 후에 또 도발이 협상으로 가고 협상에서 보상을 하고 다시 도발로 가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원칙을 가지고 도발을 한 것은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우리 팔았던 말을 다시 사는 경우는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우리들이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전재성 선생님 답변 겸 질문하신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어렵긴 한데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이제 제가 제일 크게 이 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단계론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냐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불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제 단계에서 상황이 되면 관여 단계로 가고 이런 전략 구상이면 저는 이게 실패할 거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이 표를 그려놓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찍을 수는 있겠죠. 한국의 상황, 북한의 상황에서 점은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크립션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의 정책의 전략 지점을 짠다면 그러면서 그걸 단계론으로 가면 저는 뭐 MB 정부가 했던 또 하려고 했던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제가 가졌던 큰 문제의식은 그거고요. 결국 이제 국내 정치로 전재성 선생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긴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북한의 국내 정치의 동학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랬고 이제 김정은도 그렇다는 거죠. 북한의 후계의 전략이라는 것은 중국은 이 등소평이 들어서면서 양계 범실론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일은 94년에 유언 통치라는 걸 내걸면서 사실은 양계 범실론을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대가 결정한 것을 내가 그대로 가는 게 자기 리더십에 훨씬 유리하다라는 게 북한의 전통으로 돼 있죠. 저는 김정은이 리더십이 취약한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선대에서 결정한 전략적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자기가 원로들이나 뭐나 리더십을 다 그대로 가져가는 방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아는 북한의 윤 통치, 윤 전략의 요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이 지도부들 내에서 강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원래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2009년부터 김정일이 생전에 이렇게 실행했던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주더라도 김정은은 이 유훈을 그대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자기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 오히려 이 북한의 대외 정책의 독립 변수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종속 변수로도 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그걸 조건으로 삼을수록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국내 정치를 보면 저는 한국은 뭐 어쨌든 보수가 훨씬 양적 질적으로 압도하는 사회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대북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훨씬 더 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B 정부 들어섰을 때도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MB 정부는 네오콘적인 대북 정책을 가져가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고요.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적 한국 보수의 대북 정책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뢰 프로세스가 어떤 이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유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한국의 이 리더십이 대북 정책을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강한 정권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는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시점은 정권 초반일수록 유리할 것이고 또 그것이 다른 어떤 변수들이 개입되기 전에 강한 이니시티브를 발휘하는 그런 상황을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선생님 질문을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남과 북 모두가 내부 정치가 오히려 안정된 상황에서 저는 남북 관계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탈냉전 이후에 20년 동안의 국제정치 환경이 저는 대북관계에서는 질적으로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동맹 전략이라든지 동맹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박했던 지난 20년 상황과는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게 북한의 핵실험과 그리고 연평도 사태 등등등등에서 우리가 조금씩 느끼면서 당황스러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실증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이 이제 고민스러운 지점이고요. 그래서 제일 뭐 마지막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난 이 1, 2, 3, 4월에 그런 북한의 도발적 행태가 5, 6, 7, 8월에 협상 국면으로 많이 저는 왔다는 것은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협상 체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굴복하고 나왔다. 저는 뭐 그거는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협상이나 이런 다양한 협상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됐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한 이 대북 협상 체계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협상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뭐 말씀 안 하셨는데 저 이제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가미되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갖춰지기를 좀 기대를 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석진 연구위원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대북 정책에서 정부 외에 민간 부문도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정부가 민간 부문의 자율과 창의를 조금 더 존중하고, 민간 부문이 스스로 대북 사업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고, 또 정부가 직접 하고 싶지만 정치 안보 상황 때문에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민간 부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민간 부문의 에너지와 사업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 같은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개성공단 사업이 이어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사업으로서 개발 협력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개발 협력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과 창의를 활용할 여지가 크고요. 또 이제까지 해왔던 중요한 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개성공단 사업에서 마치 국제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제화 못지않게 우리 입주 기업들의 그 입장과 그 요구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 입주 기업들 또는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하지 못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개성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제 근로자를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개성 지역 인구가 부족해서 더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만약에 5.24 조치를 풀어서 신규 입주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신규 입주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를 꼭 정부가 알아서 혼자 다 하려고 하기보다도 입주기업들의 그 창의적인 방안들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는 발제자들이 쓰겠고, 10분 정도는 뭐 의무적으로 제가 말씀하시라고는 안 그럴 텐데, 토론자들이 나머지 10분은 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플로어에서 들어온 질문을 동시에 제가 축약적으로 조금 그 소개를 하고, 그걸 겸해서 발제자와 토론자가 각자 필요한 대로 그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플로어 소개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교통정리 겸 말씀을 드리면, 그 지적이 나오신 것 중에 일정한 면에서는 오해라고 할 수, 그 발표 이 보고서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 뭐 이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령 이정철 교수가 이게 단계론이냐 아니면은 병행 국면론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정철 교수는 다분히 단계론으로 읽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특별히 단계라고 쓴 글자는 다 지우자고 그랬던 것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병행 국면론적인 요소라고 하는 면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지금 천 실장님은 신뢰가 세 국면에 다 작동한다. 반대로 조 보좌관님은 억제가 세 국면에 다 작동한다. 그거는 사실은 이정철 교수가 지적한 병행 국면론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죠. 그것을 이미 우리가 나눠서 읽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단계론에 익숙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집필 과정에서 마지막에 뭐 나중에 책자로 될 때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으로 오해가 일어난 부분에 아마 보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신뢰의 1분면적인 신뢰와 2분면, 그 3, 4분면의 신뢰, 또 그 억제의 3분면의 그 주요 항목인 억제의 1, 4분면에서의 억제 그 뉘앙스라고 하는 것에 아마 조금 세부적인 그 세련도 있는 그 논지 전개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지적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질문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질문의 하나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국 뭐냐, 두 시간 가까이 얘기했는데 들어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지적. 오늘 한
그 용어를 바꾸면은 병진론 2.0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비핵으로 핵의 병진론이라서 그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그 답변을 제가 길게 말씀드리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 고민의 심도의 자세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조 보좌관 말씀대로 사실은 핵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그것을 뭐 체제 보검이라고 부르는 핵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수령 체제의 생존의 보검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낸 묘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득하기도 힘들었지만 버리기도 그것은 삶과 동시에 일정한 그 정치 권력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안의 모색은 조금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 하는 것이 저희 공부하는 학계나 정책 담당자나 언론 파트나 다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는 국면에서 6자회담이 변해하지 않나 이것도 아마 뭐 누군가 답변을 하시겠는데 두 가지 다 이게 조금은 논쟁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바마 시진핑 6월 초 캘리포니아 회의는 상징적으로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지 않는 G2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긴 시간의 디너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걸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아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얘기한 3국면의 복합전개라고 하는 것은 이미 6자회담이 어느 1국면의 6자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전에도 형식적으로는 있었죠. 3국면.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가려고 하는 아마 그 6자회담의 3국면적인 그 추진이라고 하는 각도가 아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저한테 와 있는 것은 북한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 같은데 그 현실적으로 한국의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북한 자존심 살려주기에 정부의 스탠스는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이건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찝어서 그 각각 지적을 하셨는데 조동호 교수님 선경제정책 유도를 위한 경제완화정책이 과거 햇볕정책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재성 교수 또는 이도훈 국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측의 우선적이고 진정성 있는 변화 없이는 먼저 경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MB 정부의 대북 정책과의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그 우선은 발제자들이 간략간략하게 뭐 꼭 그동안 왔다 갔다 한 것 플로어 질문까지 포함해서 짧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그 토론자들이 또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진사 아마 조 교수가 시작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1분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말씀드리기 전에 요 전에 제 발언에서 저하고 사실 천혜성 실장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제가 말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좀 약간 무례하게 들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천 실장이나 혹은 청년 여러분께서 그거는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나 보다 하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본인은 절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질문 관련해서 일단 답을 저 스스로 말씀드리면 DJ 노무현 류의 햇볕 정책은 그래서 핵은 북한의 병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북한의 핵은 고민 별로 안 하면서 일단 경협을 앞세운 정책이었고 MB 류의 정책은 핵을 너무 전면 내세우다 보니까 경협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 두 가지를 다 동시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또 저희 연구진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건 좋은데 좀 더 넓게 복잡하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MZ 세계평화공원 가지고 예를 드린 걸로 제 이야기를 오늘 끝내겠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아마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에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인 사업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하려면 DMZ 평화공원 사업만 보지 말고 주변도 보고 좀 과거도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의 제기 없이 DMZ 세계평화공원이 될까요?
5.24 조치를 가진 상태에서 그 DMZ세계 평화공원이 될까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해라, 5.24 완화해라 혹은 해제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가깝고 자취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 서로 얽혀있는 거고, 즉 오늘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거고, 내가 오늘 경제 이슈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외교 안보와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저 사업분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좀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정책을 해나가야 되고, 그런 컨트롤 타워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좀 그 우리 조 교수님 말씀을 이어받아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맡은 파트가 안보랑 군사 분야이기 때문에 늘 뭔가 좀 억제, 강압, 북한에 대한 통제, 대비태세 그런 쪽의 얘기들이 중심적으로 나와서 전체 보고서에 대한 우리 보고 연구진이 했던 것이 조금 이렇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보고서를 시작한 걸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가 처한 국제정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중국의 입장에 왈과 왈부가 있지만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런 것조차가 제시된다라는 거는 제가 지난 거의 뭐 저도 20년 가까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경험을 했던 데 거의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신형 대국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한다라는 거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국제적인 세팅이 됐다라는 데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 보고서의 우리의 목표는 안보 군사 분야를 제가 썼습니다만 저는 이제 뭐 억제를 중심으로 했지만 다른 파트의 전부가 우리 조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에게 기회를 주자. 북한이 어떻게든지 선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다양한 파트에서 보자라는 것이 사실은 이 보고서의 기본적인 목표였고 저희가 시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저희가 고민에 나온 거는 좀 말씀드립니다만 현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조금 제한적이다. 특히 정책의 가장 결정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종사했던 분야 지금 계속 연구하는 분야에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제한점입니다. 한다면 통합적으로 보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희 보고서를 잘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인센티브, 외교적인 방법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드러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켜진 건가요? 네. 그 6자회담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모르겠습니다. 뭐 더 청중에 지금 저 전문가들이 와 계시긴 한데 그 그냥 제 생각은 6자회담은 이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회담인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차관보급에. 근데 사실 그게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를 보면 그 북핵 문제를 포함한 이 북한에 관련된 문제 전반에 대한 국가들 간의 그 여러 형태의 전략적 협력의 네트워크가 사실 따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두 트랙이 또는 두 레벨이 잘 맞을 때는 6자회담의 성과로 나타난 것이어서 6자회담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런 질문보다는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이제 동북아 국가들 간의 여러 형태의 직접 만나건 아니면 뭐 시그널링을 하건 하는 형태의 그 전략적 목표의 네트워크랄까 이런 게 맞았을 때만 6자회담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6자회담의 유용성이라는 거는 그 좀 그게 임베디드 돼 있는 좀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북한 자존심 살리기 부분도 그 아까 이정철 선생님이 얘기하고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3월 30일에 병진 전략 그 문건 이후에 4월 1일인가에 북한의 원자력 위원회인가 하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는 농축제철이도 다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뭐 그 뉴클리어 시큐리티라든지 이 확산 방지 이런 걸 다 지켜나가겠다 이런 굉장히 그 정말 원자력 선진국다운 제도를 가진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거를 비핵화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체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이전의 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어서 이미 핵국가로 공언을 해버리고 헌법에도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비핵화로 만들어주려면 체면을 살리면서 북한식 논리를 많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님 말씀도 이제 한반도 비핵화 뭐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거기 뭐 세계적 비핵화가 되면 북한도 비핵화하겠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당위론적이긴 하지만 출구를 완전히 닫은 건 아니기 때문에 북한식 논리 안에서 북한 연구자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만 그냥 무조건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논리 개발 부분에서는 약간씩 도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다른 이슈였긴 했는데 따라서 국제 환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그 북한이 근데 국제 환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국제 환경이나 아니면 한국 정권의 이런 5년 담임제의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알고 대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부적인 논리가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렇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후자의 논리가 조금 강화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면에서는 북한을 오히려 그 국제 환경이나 한국 내 변화를 가르쳐줘 가면서 이끌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체면 살리기랄까 아니면은 국제 정치에 대한 일정한 그런 인폼드 된 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에 경제 제재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경제 제재와 남북 차원의 오이사와 같은 경제 제재 또 남북의 경협 이런 게 다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되면 남북 경협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순 논리적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조동호 선생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산가족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됐을 경우에는 오이사랑 계속 그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또 외국에서는 경제 제재 국제 노선에서 이탈하는 걸로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논리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상당 부분은 그 이슈별로 어떻게 좀 뭐 상호 논리적 모순이 있더라도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지는 방법을 추구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토론 다섯 분 중에 뭐 답변 하시고 싶으면 네. 하셔도 되고 많으셔도 되고 우선 저 먼저 가시고 그다음 먼저 가시고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워낙 우리 전재성 교수님이 다 거의 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일이 편하게 됐는데요. 육자 회담에 대해서는 사실 육자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항상 뭐 조건 없이 돌아온다고 한 걸 봐서는 육자 회담에 큰 반대는 없는 것 같고 나머지 다섯 나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육자 회담에 대해서 유용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어떨 때는 이게 사자 형태가 낫지 않느냐, 삼자 형태가 낫지 않느냐, 어떨 때는 양자 미북 간에 하는 게 낫지 않냐 하지만 과거로부터 육자 회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게 양자, 삼자, 다자 이런 식으로 다 이용을 하고 왔고 우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맨 나중에 어느 정도 그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리가 돼갈 때 국제적인 지역 국가들 핵심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할 때 이 육자라는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계속 유용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뭐 아까 저 전재성 교수님께서 조치를 먼저 핵 관련 조치를 먼저 취해야지 제재 문제 그거는 이미 분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국내적인 조치하고 또 우선적인 조치를 한다고 해서 안보리 제재 결의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안보리 제재 결의는 완전한 그 비핵화가 되어야만이 해제가 될 수 있고 내지는 지금 몇몇 구절에 의하면 조금 어느 정도 될 경우에는 완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선조치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북한 보고 먼저 비핵화 관련해서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갈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을 보면 대개의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그 자리에서 문추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북한의 행태를 보면 그 막상 협상을 하는 동안 계속 자기들의 능력을 고도화하거나 그 물질을 축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제대로 하려면 그것은
핵명령은 그 자리에서 멈춰라 하는 동결의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좌물쇠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동시에 또 리트머스 페이퍼, 리트머스 시험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걸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은 정말 이제부터는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서 우리가 조치를 원하고 있지, 어떤 그게 조건으로 해서 제재를 걸고 뭐 또 사전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대화를 안 하겠다 그런 건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최근 조건 없이 육자회담으로 돌아가야 된다, 육자회담은 조건 없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조건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 자체가 자기들은 자신들의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까지 다 얹어서 이야기하겠다는, 기본적으로 육자회담의 목적 자체를 흔들어버리겠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조건으로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 방안은 뭐냐? 사실은 저희들 방안 자체는 오랫동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잘 안 먹혀서 그렇지. 그게 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9.19의 상당 부분 9.19 공동성명에 집약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으실 겁니다. 그 안에 보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자기들이 뭘 해야 된다 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뒤에 그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디테일에 들어가다가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1.3 합의라든지 13 합의 같은 경우에 보면 이행 방안 1단계 2단계 이행 방안까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경제에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정치적 인센티브도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뭐 좀 더 정교하고 또 사정에 따라서 뭐 과거에는 단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한 적도 있었고 일괄 타결을 하려고 하는